오늘 영상의 순서는 우선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의 방식을 좀 소개해 보고요. 드라마 수업 강의 샘플을 잠깐 올린 후에 교재가 된 드라마 내용 중에서 주요 문장 3개만 골라서 외워 보겠습니다. 자막 없이 3번 보시고 해석을 보신 후에 자막 있는 영상으로 6번씩 외워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의 수강생들은 우선 네이버 카페에 있는 스크린 중국어 카페에서 자료를 보면서 예습을 해오게 되는데요. 드라마 1시간, 뉴스 1시간 번갈아서 나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드라마와 뉴스, 영상과 소리 파일을 올려놓고요. 또 다른 카테고리에는 예습할 수 있게 이렇게 단어를 미리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보고 소리 파일을 다운받아서 해당하는 단어를 역시 다운받아서 단어를 공부하고 영상을 보면서 미리 예습을 되도록 많이 해오면 되고요. 화상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제 컴퓨터 화면을 공유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리 예습해 온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용은 표준 바오지의 커호. 이렇게 수강생들이 한 페이지씩 보면서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영상을 보면서 예습해 오신 것을 역시 제가 확인하는 거죠.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你什么事都能安排得明明白白的，以后谁要娶了你，还真是挺幸福。你什么事都能安排得明明白白的，以后谁要娶了你，还真是挺幸福。你什么事都能安排得明明白白的，以后谁要娶了你，还真是挺幸福。이렇게 한 문장씩 끊어드리면 한글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듣기를 15분 정도 한 후에는 장문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공부하는 양은 뉴스는 1분 반짜리, 드라마는 3분에서 5분 정도의 분량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매일 7토막의 장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 수업 정원은 7분이 되고요. 최소한 한 번씩은 장문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마치 수업에 참가하는 것처럼 이 단락을 한번 소리를 내서 한국어로 얘기해 보실까요? 수강생이 이 글을 보고 중국어로 얘기했을 경우에 저는 틀린 부분만 고쳐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일은, 당신의 일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일도 sir, 이 일도 sir 하고 장문을 했다면, she the sir, 니 the sir 하고 장문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지요? 세부적인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은, 꽁주어도 될수 있고, sir도 될수 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의 일이니까, she the 꽁주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청소에 관련된 소소한 일들이 되겠고요. she the sir이라고 하면, 언제 쉬는지, 집에 사람 있을 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차적인 일들이겠지요. 아니면 보수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she the sir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이 부분에 있어서 sir은 틀리겠지요. 당신의 청소 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여기는 꽁주어 한 개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한 토막만 더 해보실까요? 수업 시간에 내 장문 순서가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이 화면을 멈추고 한번 중국어로 소리를 내서 얘기해 보실까요? 혹시 이 결혼과 이 결혼과 이 결혼을 다 재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한다? 이 부분은 재혼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결혼은 사랑과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했을 때 결혼은 결혼 생활인 거죠. 결혼 생활은 사랑의 무덤이다. 결혼 생활은 사랑과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에는 재혼이 아니고 혼인, 혼인을 써야 합니다. 유지되는 것, 사는 것, 질을 따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혼인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로 7토막을 장문하게 되고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시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화면과 함께 복습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한 드라마 수업에서 나왔던 장문에서 주의할 점몇 군데를 보고하겠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란 말을 믿을 정도로 구닥다리는 아니겠죠? 라고 했을 때 설마 그렇진 않겠죠? 전체 구조는 보호의 바. 로 문장을 싸면 되겠습니다. 구식이다 라고 하는 말은 라오타오인데 명사같이 생겼지만 수로로 쓸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식이다. 라오 타오 따오. 따오를 결과보로 쓸 수 있고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결혼 혼인으로 가는 거 주의하시고요. 니부회 라오 타오 따오. 상신 내句 혼인是爱情的坟墓吧. 똑부러지게 분명하고 깔끔하게 이것저것을 다 안배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장문하실 때 안파이더 밍밍바이바이 하고 넘어가신 분이 많았습니다. 형용사 중첩이 수로로 쓰일 때 더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안파이더 밍밍바이바이더.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도 결혼 안 한다 라고 청소 아주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장문하실 때 따오퇴이 30년前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따오퇴이는 후퇴하다니까 후퇴하다 다음에는 30년 기간이 나와야 되겠죠. 따오퇴 30년 前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으로가 살아야 되겠죠. 30년 전으로 그러면 따오퇴 따오 30년前 이렇게 하거나 따오가 두 개나 들어가서 듣기가 좀 그러니까 후이 따오 30년前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따오퇴 30년으로 쓰거나 후이 따오 30년前 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리와 보라는 말이 있었는데 장문하실 때 구어라이절 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구어라이는 뒤에 장소가 오지 않습니다. 구어라이 그러면 이 말 자체에 이쪽으로 와보라는 뜻이 되고 절을 넣는다면 구어라이가 아니고 다른 동사를 써야 되겠죠. 라이절 따오절라이. 이것도 많이 틀리시는 것에 해당하는데요. 사인 좀 하세요 라고 할 때 첸츠이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첸츠 동사 목적어 구조니까 첸이샤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 출근했을 때 와서 청소하라는 게 이유가 있었다. 출근했을 때 상반더시 라든가 상반시호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촌스럽지만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두 글자 두 글자 안 되고 한 글자, 세 글자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상반시, 문어체는 이렇게 얘기하고 상반더시호, 회화체는 더까지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두 글자씩으로 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서 하나 배우겠습니다. 이 청은 묻다, 스쳐서 묻다 이런 뜻인데요. 벽에 잠깐 기댔는데 허옇게 먼지가 묻었다든지 새 건물을 지나가는데 슬쩍 지나갔는데 페인트칠이 묻었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의 묻다입니다. 근데 묻어서 먹다, 묻어서 마시다, 묻어서 타고 가다, 돈 안 내고 공짜로 상대방의 덕을 보다 라고 할 때 이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한국어랑 너무 똑같지요. 청취, 청허, 청조. 불러도 꼼짝을 안 했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를 불렀어도 너를 움직이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인 거죠. 叫不动你. 什么什么不动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어떤 동작을 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요. 나부동, 들지를 못하는 거죠. 무거워서. 토이부동, 밀어도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저우부동,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는 거고요. 파오부동, 힘들어서 더 이상 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추상적인데도 쓰인다고요. 치아오부동, 불러도 상대방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추엔부동, 권해도 권해도 달래도 달래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수호부동 내가 얘기한다고 네가 듣냐? 내가 얘기한다고 네가 꿈쩍이나 하냐? 마부동 심지어는 욕을 해도 상대방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욕을 해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가 피곤해서 싫지 않겠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싫어하다 라고 하는 시엔 꺼리다 라는 말인데 뒤에 목적어를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엔레이, 시엔위엔, 피곤해서 싫어하다, 멀다고 싫어하다, 절도 올 수 있고 구도 올 수 있어요. 시엔치아거꼬이, 가격이 비싸다고 싫어하다, 시엔장더초우, 못생겼다고 싫어하다. 근데 한 가지 못 쓰는 것이 있는데 명사 하나만 달랑은 못 씁니다. 타 시엔니, 그가 너를 싫어한다, 이렇게 쓰지는 못해요. 이럴 경우에는 부시환, 타오옌,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습니다. 명사 하나만 오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순서로는 하루치 드라마 수업 분량에서 외워도 좋을 만한 문장 3개를 골라봤습니다. 우선 자막 없이 3번씩 들어보시고 해석을 공부한 후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你什么事都能安排得明明白白的以后谁要娶了你还真是挺幸福
你什么事都能安排的明明白白的，以后谁要娶了你，还真是挺幸福。你什么事都能安排的明明白白的，以后谁要娶了你，还真是挺幸福。在公司要伺候老板，至少还可以加薪，还可以升职；回家还要伺候老公，我不嫌累啊。有这时间，我伺候伺候我自己多好啊。在公司要伺候老板，至少还可以加薪，还可以升职；回家还要伺候老公，我不嫌累啊。有这时间，我伺候伺候我自己多好啊。你什么事都能安排的明明白白的，以后谁要娶了你，还真是挺幸福的。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안배를 하니까 앞으로 누가 당신한테 장가를 갈지 몰라도 정말 행복하겠네요. 在公司要伺候老板，至少还可以加薪，还可以升职。回家还要伺候老公，我不嫌累呀。 회사에서 상사 시중 들면 최소한 월급이라도 더 주고 승진이라도 할 수 있지. 집에 가서 남편까지 시중 들어야 하면 내가 안 피곤하겠냐. 有这时间我伺候伺候我自己多好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 자신을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냐. 你不会真的老套到相信那句什么婚姻就是爱情的坟墓这句话吧。 당신 설마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을 정도로 구닥다리인 건 아니겠지요? 你什么事都能安排的明明白白的，以后谁要娶了你，还真是挺幸福。你什么事都能安排的明明白白的，以后谁要娶了你，还真是挺幸福。你什么事都能安排的明明白白的，以后谁要娶了你，还真是挺幸福。在公司要伺候老板，至少还可以加薪，还可以升职；回家还要伺候老公，我不嫌累啊。有这时间，我伺候伺候我自己多好啊。在公司要伺候老板，至少还可以加薪，还可以升职；回家还要伺候老公，我不嫌累啊。有这时间，我伺候伺候我自己多好啊。在公司要伺候老板，至少还可以加薪，还可以升职；回家还要伺候老公，我不嫌累啊。有这时间，我伺候伺候我自己多好啊。 你不会真的老套到相信那句什么婚姻就是爱情的坟墓这句话吧？你不会真的老套到相信那句什么婚姻就是爱情的坟墓这句话吧？你不会真的老套到相信那句什么婚姻就是爱情的坟墓这句话吧？ 你不会真的老套到相信那句什么婚姻就是爱情的坟墓这句话吧？